오늘의 메뉴는 흑당 버블티. 많은 사람 줄 서 있길래 나도 서서 사왔지. 달콤 쫀득 쫄깃쫄깃 버블이 맛있어. 홍삼 홍 밀크 먼저. 이렇게 가장 오래전이니까. 아 뭐야 당황했네. 어 드라이하고 처음 입은 옷인데. 아 얘 이거 높으니까 안 되겠다. 일단은 이거 밀크는 이렇게 담아서 먹도록 해볼게요. 아 이게 다르구나. 아, 엄청 다르네. 이게 그 공땡이랑 비교를 하면 거기는 이 버블티 요 알갱이의 맛, 펄에 별맛이 없잖아요. 그냥 뭔가 그냥 녹말 덩어리 같은 느낌? 약간 밍글밍글하고 많이 먹다 보면 좀 니글니글하고. 그런데 얘는 흑설탕 맛이 나요. 그래서 씹으면 씹을수록 약간 달달한 맛이 계속 은은하게 입안에 퍼져서 맛있네. 맛있다 이거. 어 맛있는데? 가격은 얼마냐면 다 5,800원이에요 요 크기가. 그래서 공땡이랑 비교하면 공땡보다 훨씬 비싸잖아요? 근데 오 맛있네. 처음에는 살짝 그런 의구심이 있었거든? 비정제된 설탕을 사용해서 막 한대요. 그래갖고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정제를 덜 하면 공정이 더 줄어드니까 더 싸야 되는 거 아니야?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. 맞지 않나? 맞지 않아요? 이거 뭐야 얘네? 막 이랬었는데 아 이게 엄청 맛있네 이게. 아 이렇게 빨대로 먹으니까 감질맛 나서 안 되겠네. 맛있다. 이거 당도랑 뭐 이런 거 다 그냥 기본으로 했거든요. 대만족. 어, 나는 또 사 먹을 것 같아. 아, 줄 서서 산 보람 있네. 그 원래 오늘 아내가 돼지라는 생활 채널 입덕 가이드에서 이제 도제 유부초밥을 먹는 걸 보고 먹고 싶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사러 신세계 백화점을 갔거든요. 사람들이 막 줄을 한쪽에 막 서 있는 거예요. 뭐지? 일단 샀어. 일단 줄을 샀어. 막 두리번거리면서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 또 밀크티 이런 거겠지? 그래서 아내 거 하나 사고 촬영할 거를 사서 이걸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만족입니다. 아주 마음에 들어요. 녹차 갑시다, 녹차. 이제 한번 이렇게 먹었으니까 녹차들은, 얘네들은 그냥 빨대로 꽂아서 이렇게 먹... 아 참! 이거 무슨 맛인지 설명을 안 해줬네? 이거 무슨 맛이었지? 맛있는 밀크티 맛입니다. 녹차 갑시다.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녹차. 색깔 너무 예쁘다, 근데 진짜. 그 약간 충격적 비주얼. 좋았어. 맛있다, 이거.
뭐지? 첫 번째 먹었을 때랑 두 번째 먹었을 때 맛이 달라. 첫 번째는 달달하면서 진한 녹차 맛이 확 느껴졌거든요? 근데 두 번째 먹었을 때 뭔가 엄청 맹했어. 설마 첫 번째 때 막 시럽을 다 들이마신 거 아니야? 더 섞어야 되겠다. 아, 멍청이. 이거를 구멍을 뚫지 말고 먼저 이렇게 섞은 다음에 할 걸. 아, 티 자체는 굉장히 담백해요.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녹차가루를 그냥 물에 탄 것 같은 약간 그런 맛인데? 패스! 다음! 초코, 그래, 얘는 이렇게 이 밑에 이 찐한 애들을 잘 섞어줍시다. 안 되지? 안에는 아까 이거 딱 먹어보더니 이 컵이 말랑말랑해서 좋대요. 대만에서 먹었던 버블티도 컵이 이렇게 말랑말랑했다고 하면서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맛있네요. 아, 이 펄이 달달해서 뭔 소리야, 이거? 내 목소리 왜 이래? 뭐지? 나 방금 뭐야? 달달해서 뭔 소리야, 이거? 내 목소리 왜 이래? 얘도 그 안에 초코 자체는 되게 진한 초코의 맛인데 달진 않아요, 별로. 근데 그 단맛을 이 버블이 채워주고 있네요. 그래서 이 정도면 많이 먹었습니다. 라스트. 어, 밀크 너무 서운한가? 소외돼서. 자. 얘는 가든 멜로우 라떼. 뭐야, 이게? 이거 보면은 가루가 있거든요? 가루들이 막 입안을 가득 채웠다가 쫙 사라지네. 약간 그 느낌! 그냥 들깨수제비에 들깨 잔뜩 넣어서 국물 마실 때 그 느낌! 입안에 식감이 뭐 안 꼈지? 아, 꼈네! 조심해야 이런 거 응. 오늘 더 엘리에서 디어리오카 밀크티를 먹어봤는데 맛있네요. 이게 처음 먹으면 진짜 맛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여기서도 맛을 보는데 밑에 이 디어리오카가 자꾸 딸려들어오는겨! 그래가지고 막 올라오지 마! 이러면서 막 치아로 막 이렇게 여기 딱 이렇게 막고서는 막 먹었는데 액체를 먹으려면 어쩔 수 없이 계속 먹게 되더라고. 그래갖고 그래 맛있긴 맛있네 하고서 했는데 여기서부터 배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힘들었다가 여기서 폭발했어. 저처럼 이렇게 한 번에 4개 먹을 거 아니니까 하나씩 그냥 이렇게 사다가 드시면은 되게 맛있게 잘 드실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밀크가 제일 맛있었고 그 다음이 녹차였고 얘는 정체를 모르겠어. 오늘 영상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! 안녕!